선교사 이경신 메어리 인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신명기 15장을 지금 하고 있고요. 21절 말씀부터 마지막 23절까지입니다. 개역개정과 NIV로 봉독합니다. 21절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드리지 못할지니 If an animal has a defect, is lame or blind, or has any serious flaw, you must not sacrifice it to the Lord your God. 이렇게 문제가 있는 그런 흠이 있거나 또는 눈이 멀었거나 아니면은 그 다리를 하나 절거나 어떤 흠이 있더라도 상처가 있든 어떤 흠 조그만 흠이 있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반드시 흠이 없는 것으로 일련된 것 수컷으로 소와 소나 양 소도 잡고 양도 잡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흠이 하나라도 있으면은 그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일련되고 흠이 없고 깨끗한 것으로 소나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점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깨끗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는 것이지요. 근데 여기에서는 한쪽 발이 절거나 또 눈이 잘 안 보인다거나 그런 아주 불구인 그런 소나 양을 하나님께 못 드리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여호와 앞에 하나님께 잡아드리지 못합니다. 22절 말씀 내 성 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은 같이 할 것이요. You are to eat it in your own towns, both the ceremonially unclean and the clean may eat it as if it were gathered or there. 그 성 중에서 성에서 모든 그 타운에서 백성들과 함께 그것을 정한 자나 부정한 자나 모두 다 같이 함께 다 같이 먹으라고 하였습니다. 정한 자나 부정한 자는 그 시체를 만지거나 했으면은 부정한 자가 됩니다. 그런 사람들하고는 그 하나님의 그 장막에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런 시체를 만지게 되면은 일주일 동안 밖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성 안에는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부정한 자도 있고 정한 자가 있는데 항상 하나님 앞에는 정결한 자, 깨끗한 자가 나와야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근데 이때만은 부정한 자든 정한 자든 다 함께 그 불결한 것이 아니고 흠이 있는 그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But you must not eat the blood. Pour it out on the ground like water. 그래서 물처럼 물을 쏟아붓듯이 땅에다가 그 피는 다 쏟아버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율이 참으로 이치에 합당하면서도 그 디테일하게 우리는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도록 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귀한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면은 비로소 하나님께로부터 큰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